안녕하세요. 사나이의 사나입니다. 제가 쇼츠를 하나 올려두었었죠. 이러한 이미지에 이러한 영상을 입혀서 이렇게 모션을 따라할 수 있는 커스텀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스왑을 통한 얼굴 보정과 이미지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스테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UI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컴피UI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해볼 노드는 매니저의 인스톨 커스텀 노드의 미믹 모션입니다. 미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키자이가 만든 컴피UI 미믹 모션 래퍼가 있습니다. 우선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컴피UI를 재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미믹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한 장과 영상 하나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가 이 동영상을 따라할 수 있도록 DW 포즈를 이용해서 모션을 따라할 수 있는 커스텀 노드입니다. 우선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컴피UI에 미믹 모션을 설치를 하셨다면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컴피UI 그리고 커스텀 노드즈에 미믹 모션 폴더가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이러한 미믹 모션 래퍼 커스텀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 리콰이어먼츠가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 CMD라고 치시면은 이 해당 경로에 커맨드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이 커맨드 창에 EIR이라고 쳐보시면 여기에 리콰이어먼츠가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인스톨 PIP 명령어가 있죠. PIP install -R requirements입니다. 이것을 복사하셔서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복사한 텍스트가 붙여넣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PIP install -R requirements를 입력을 해주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금방 끝났는데요. 이 설치가 완료되셨다면은 우선 기본적인 미믹 모션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SVDXT 모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이미지 2 비디오 XT 1.1 버전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을 컴피UI와 4DUI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다운받았던 이 이미지 2 비디오 XT 1.1 버전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 각각의 경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을 해보시면은 모델은 해당 폴더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델스 디퓨 유저의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다시 이미지 2 비디오 XT 1-1 이러한 경로에 이 아래쪽에 여러 모델들이 다운로드 되는데요. 지금 컴피UI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아직 해당 경로에 모델이 없을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컴피UI 미믹 모션 래퍼의 이그젠플스의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컴피UI에 넣어주시고요. 그럼 기본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모델들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워크플로우를 그냥 실행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모델이 없으신 분들은 모델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이 기본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15프레임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총 이미지 개수는 16장이 되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이곳에 설정해준 리사이즈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가 리사이즈 되었고요. 이곳 미믹 모션 겟 포즈에서 DW 포즈에서 사용됐던 포즈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8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 15프레임으로 똑같이 맞춰주게 되면은 이 동영상의 속도와 맞게 될 거예요. DW 포즈에 이미지를 이용해서 미믹 모션 샘플러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즈 이미지는 이곳 겟포즈스에서 받아온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두 가지 인풋과 미믹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믹 모션 디코드를 통해서 이미지 여러 장을 한 번에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 레퍼런스 이미지와 이 영상에 이러한 포즈를 가져와서 동작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얼굴이 마음에 안 들죠? 얼굴이 약간 뭉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리액터 패스트 페이스 스왑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스 디텍션은 욜로를 사용할 거고요. 페이스 리스토어 모델은 이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코드 포머 웨이트 같은 경우는 0.8 정도 사용해 볼 거고요. 자, 소스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소스 이미지는 변경할 얼굴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영상의 얼굴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얼굴로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인풋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미믹 모션에서 나온 이 이미지를 인풋 이미지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굴이 변경된 이미지를 다시 이곳에 넣어줘서 이 네 번째 이미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상태로 한번 상승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6장의 이미지를 페이스 스왑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매트릭스 로그에 보시면은 0번부터 14번까지 총 이렇게 15장의 이미지를 페이스 스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얼굴이 많이 일치가 되었죠. 이 얼굴과 표정은 이 DW 포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상에 얼굴 표정이 나왔고요. 얼굴은 이 얼굴로 페이스 스왑 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죠. 이렇게 간편하게 미믹 모션으로 모션을 따라하는 영상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두 장 중 한 장을 총 15프레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총 1초의 영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까요? 이렇게 영상을 받아보시면은 이 영상 속성이 1초로 되었습니다. 비디오 길이는 1초고요. 총 12프레임에 1초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2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 긴 영상을 생성을 할 때는 여기에 로드 비디오 업로드 노드에서 프레임 로드 캡과 스킵 퍼스트 프레임스를 사용해서 이미지 영상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샘플로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초 길이의 영상이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프레임 수는 아니지만 35초의 영상이 1초당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10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1050장을 가져오게 되면은 램이 부족해서 오버플로우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끊어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여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0번 프레임부터 200프레임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두 프레임씩 끊어서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2프레임당 하나씩 총 200프레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0번부터 총 400프레임을 가져오게 된 거고요. 우선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15프레임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면요. 두 장 중 한 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영상에 총 30프레임, 그러니까 1초가 되겠죠? 1초의 영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프레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을 가져오게 되면은 두 장 중 한 장을 30프레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총 60 동영상에 즉 2초의 영상을 가져오겠죠?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1프레임을 가져왔죠? 그 다음 미믹 모션에서 30프레임의 이미지를 DW 포즈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미믹 모션 샘플러가 그 포즈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로 프레임 퍼 세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15로 되어 있죠? 이 원본 동영상의 프레임이 아까 30프레임이었습니다. 그것을 두 장 중 한 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30프레임의 영상을 가져왔지만 이 동영상은 15프레임이 1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스케이블을 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영상이 살짝 끊기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상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살짝 끊겨 보이죠? 이게 두 프레임당 한 프레임만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끊겨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킵하지 않고 1로 설정해서 영상을 생성하게 되면 미믹 모션 샘플러에서 그만큼 많은 스텝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이곳에서 두 프레임당 한 프레임을 가져와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미믹 모션에서 디코드 되어 완성된 이미지를 이곳에서 이미지 보관 작업을 하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미지 보관 작업 같은 경우도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RIF, VFI로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프레임이 생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연결해 주게 되면 이미지 정보들이 요 카운트가 찍히게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 보관된 영상을 비디오 컴바인 노드를 하나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이 영상을 바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총 29프레임이기 때문에 29프레임을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MP4로 생성을 할 거고요.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상이 생성이 될 거고요. 이 마지막에 생성된 영상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프레임을 추가해서 영상을 생성했는데 차이가 약간 느껴지시나요? 약간 끊겨 보이던 게 조금 더 영상이 부드럽게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끊겨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보관 작업을 후처리로 진행을 하시면 보다 자연스러운 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얼굴도 이거보다 더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영상에 미밍 모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설치를 진행하시다가 모델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되지 않으신 분들은 GitHub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파일 네임으로 모델이 정확하게 다운로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이 XD 1.1 버전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